동해시가 묵호 바란 지역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포함 12억 원을 투입해 11월까지 주차 정보 안내 전광판과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 등의 기능을 갖춘 다기능 스마트폰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 위치를 알리는 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강릉시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을 모집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30명을 포함해 읍면동과 비영리 민간단체 주천 30명 등 모두 6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발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